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최근 오메가3를 부르면서 김인석씨가 영탁씨에게 감동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인석씨는 3월 20일 자신의 SNS에 고마운 동생 영탁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저희 노래 오메가3를 불러주었네요. 내 마음을 형이 아니 더 고맙다. 인성갑 영탁 사랑한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영탁씨와 김인석씨가 나눈 대화가 담겼는데요. 김인석씨가 영탁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자 영탁씨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그것보다 형들이랑 한잔하고 싶구만요 라고 답했습니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영탁님 덕분에 알게 됐어요. 노래 명곡이에요. 두 분 응원할게요. 역주행 기대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영탁씨는 사랑의 콜센터, 뽕숭악당 등 다양한 방송에서 지인들의 노래를 부르며 홍보해주기도 했는데요. 최근 영탁씨는 사랑의 콜센터에서 김인석씨가 개그맨 윤성호씨와 결성한 그룹 김빡의 곡 오메가3를 선곡하며 신명나는 춤으로 무대를 신나게 이끌었으며 구수한 창법으로 흥 넘치는 무대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영탁씨가 부른 오메가3 영상에는 김인석씨의 노래와 다양한 지인들의 노래를 방송에서 부르는 모습에 존경을 표하는 팬들의 댓글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의 사랑의 콜센터 비하인드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21일 사랑의 콜센터 공식 SNS에는 오늘도 화사한 탑6 보면서 행복한 주말 되세요, 점수 보고 놀라는 탑6 표정 쏘 귀염 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되었는데요. 공개된 사진에는 사랑의 콜센터 촬영장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영탁씨와 임영웅씨, 정동원군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특히 영탁씨는 항상 흥 넘치는 에너자이저 면모로 형 동생 할 것 없이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는 등 넓은 인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영탁씨의 비주얼이 돋보이는 사진도 공개되었는데요. 지난 20일 미스터트롯 공식 SNS에는 트롯맨의 매력에서 나가는 출구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탈출 금지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되었습니다. 게재된 사진에는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듯한 영탁씨의 모습이 담겨있었는데요. 옆모습이지만 영탁씨의 진지한 눈빛과 잘생긴 비주얼이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의 테스형 무대가 유튜브 조회수 400만뷰를 돌파하면서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영탁씨 유튜브 채널 영탁의 불쑥TV에는 사랑의 콜센터 영탁 테스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되었는데요. 영탁씨는 지난해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나훈아님의 테스형을 가창했습니다. 앞서 테스형은 지난해 2020년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를 통해 주옥같은 명언들을 쏟아내며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공개해 장안의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이에 영탁씨도 테스형을 구성진 가락으로 부르며 짙은 감정표현으로 노래를 듣는 이들에게 진한 감성을 자극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